군대가 제일 쉬웠어요. 하라는 거 잘 하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래. 너는 이마가 넓으니까 성공하겠지. 이건 무슨 얘기죠? 루키 씨가 제대한 지가 벌써 그렇게 됐네.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 군대에서 못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패턴 있는 삶을 제가 10년이 지나고 처음 살아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군대에 들어가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 밥 먹고 이렇게. 10시에 자고 6시 반 일어나고 이걸 매일매일 하고 또 새끼를 챙겨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 먹으려 그래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결식은 명령 불복종이기 때문에. 아, 결식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군대니까. 패턴 있는 삶에 대한 감사. 지금도 이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야? 네, 그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좋네. 정말 이렇게 낮을 길게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아니, 막내 태민이가 특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저희 멤버가 태민이 빼곤 다 전역을 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민호도 이제 갔다 오나? 네, 민호도 해병대 전역을 하고. 온유도 왔어? 온유, 키, 민호 순으로 전역을 했어요. 아, 온유는 지금 뭐예요? 뭐 낚시하고 그런.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웠어?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웠어? 야, 낚시 여러분 되지 활동을 안 하는데 제가 지어낼 순 없죠. 아니, 활동하는 게 뭐 죄야? 아니 그냥 음반 준비할 때까지 쉬고 있는 거지 뭐 그래. 그냥 따로 취미생활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되고. 김병국장 음장 준비하고 있고 그날 준비 사부작사부작 하고 있어요. 앨범 같은 것도 하고 있고. 태민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나이가? 지금 28이요. 어이구, 이제 뭐 바로 가야죠. 압력이 좀 오네. 근데 가보니까 저희가 앨범 공백기가 1년 반에서 2년이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그때 왜 안 갔다 왔을까 싶더라고. 후회하는구나. 진즉에 갔다 올 거. 진즉에 갔다 올 거. 그래가지고 태민이한테 계속 빨리 가라고 하는데 그게 본인은 안 들리겠죠? 아마. 근데 태민은 또 이제 그쪽하고 좀 연결이 돼 있잖아, 그 활동하고. 아, 슈퍼엠? 슈퍼엠. 그건 뭐 이렇게 단기로 잠깐 잠깐씩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르는 태민만의 어떤 그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 정도 연차는 돼서 그 이상은 안 건드리고 있어요. 네. 본인이 뭐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루키는 키랑 랜선 친구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나오는데 사실 좀 이렇게 긴장됐어요. 왜? 응? 그러니까 뭔가 나 동갑이야, 둘이? 아, 저보다 형이에요. 네. 근데 제가 키 씨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스토리도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인별그램에. 근데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D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었는데 막상 만날 일이 없었어요. 못 만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건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하다가 실제로 보고 하려니까 좀 낯선 거죠. 맞아, 아이돌 또. 근데 이게 처음에 이 만남이 되기까지 군대는 정말 좋은 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사색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찰나에 제가 비긴 어게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폴킴 형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거다. 아, 저렇게 가야 된다, 폴킴처럼? 폴킴한테 곡을 사주하자. 아, 곡을 맞자? 네. 아, 솔로 곡을? 그게 저를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한 줄 알았어.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 그랬는데 솔직히 남자 둘이서 메시지 주고받는 게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사실. 그치, 그건 그렇지. 비즈니스 아니면 쉽지 않았지. 그래서 제가 면회로 오라고 했어요. 어? 왜냐면 진짜? 진짜로. 사겨? 아니 아니, 왜냐면 제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생판 처음 만나는데 그걸 좀 면회로 누가 가? 이 친구도 바쁜데. 형한테 못 받고 싶은 애가 면회로 왔어요. 없는 애가? 아,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계속 이제 바쁘다고 해가지고 안 오고. 그리고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가 태연이 콘서트 때 우연히 만난 거죠. 아, 그날 마주친 건 좀 찔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날 제가 보자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시간 안 된 거예요? 일정이 있다고 했었어. 그 일정이 그게 태연 콘서트였나 봐요. 아, 그럼 뭐 일정은 맞네. 일정은 맞네. 저는 그날 안 되니까 나도 태연 씨 콘서트를 가야겠다. 왜냐면 저는 토요일 갈까 일요일 갈까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 그날 마주쳤는데 저는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표정이 뭔가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지? 되게 핸드폰으로는 살가웠는데 이번에 한번 떡볶이 먹어 이렇게 된 거지? 안 와서 약간 화가 났나?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오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 사실 그냥 마주치면서 나는 이랬지. 다시 만나겠네. 둘이 잘 어울려요. 다시 만나겠다. 혹시 은근 군인 체질이었어요?
군인 체질이라기보다는 전 군대가 제일 쉬웠어요. 하라는 거 잘 하고. 맞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전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바뀌니까 항상 걱정과 고민을 달고 사는 스타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오프 상태가 없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예민해지고. 비폐해지고. 근데 군대에서는 야 훈련해 뭐 하면 돼요. 사격해 사격하면 되고. 아니 그럼 여기 다시 그 연습생으로 돌아가. 아니 그렇잖아. 연습해. 그래. 아니 근데 우리 폴킴 씨의 군대 생활 이야기를 듣고 약간 혀를 찼다고. 아 폴킴도 군대 갔다 왔죠? 저 갔다 왔습니다. 일찍 갔다 왔구나. 네. 폴킴은. 저는 군대가 편한 게 또 그게 계급 사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안영미 씨가 저한테 뭘 시켜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개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아 어제 했는데 왜 또 하래? 아 뭐 나이가 이게... 어디가 시켜도 뭐 상관없지. 네, 대입이 안 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꼭 거기다가 이거 어제 했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럴 수 있죠. 군대에서. 그랬어. 폴킴이 왜? 내 군대 생활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고 살았대야. 아, 폴킴이가? 폴킴이가 그랬대야? 네, 그랬대야. 아이고, 이거 왜 해야 되냐고 그랬대야. 군대에 이제 같이 있던 뭐 선임이나 후임 동기들하고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데 그 선임들 모이는 날 저는 안 나가요. 왜냐면 나가면 다 제욕받고 너 그때 진짜 신개념이었다. 너 진짜 미쳤었다. 왜냐면 저는 또 나름대로 억울한 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후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있을 때는 그 이제 밥을 먹으러 다 같이 모여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네. 그 내려오면은 입구 앞에 농구 골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거 누구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그냥 그래! 그냥 살래! 우리 이거 좋았다잖아! 우리 이거 좋았다잖아! 우리끼리 서로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우리끼리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되는데 공중에다가 뭐 내가 하늘 구름에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선임일 수도 있고 뭐 나라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건 뭐 이해는 되는데 부모님을 시기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건데 그렇지 내 때는 이거는 왜 하는 순간에 왜 할 때 주목이죠 이봐 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바퀴 돌려! 한 바퀴 돌려! 이가 다 나가,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아니 근데 우리 저 키가 이렇게 저기 그냥 선임이 시킨 대로 하던 키가 그 군대에서 유일하게 선임한테 반항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B2B 창섭 씨랑 같이 복무했는데 그때 제 후배예요, 가요계 생각하면. 근데 제 선임으로 있었어요. 나이는 없어요, 나이는 애매하다. 동갑이에요. 아, 그럼 좀 애매하네요. 아,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 아,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저는 행사가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스타일, 준비할 게 많아요. 근데 이 양반은 한 이틀 전에 몰아서 하는 스타일. 아, 이 양반 창섭이가? 아, 이 양반이. 근데 제가 이렇게 선임이니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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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는 창섭에서 들이받았구나. 안 되겠는 거야. 그 친구 없이 합주까지 다 하고 가사 뽑고 대본 뽑아가지고 내 대본 하나 창섭 씨 대본 하나 그래가지고 창섭 씨 형광펜까지 다 끄어줘가지고 행사복도 제가 다려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생활관으로 들어갔는데 또 꼴보기 싫게 낮잠을 자고 있는 아 창섭이가 아, 때마침 아, 창섭이가 때마침. 창섭이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창섭이가 존댓말 써야 되잖아. 단아가를 쓰잖아요, 저희가. 오저의 그날은 화가 나서 단아가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말은 또 안 되고 여기요, 제가 다 했어요 하고 바로 나왔어요, 제가. 근데 창섭이 뭐래? 여기. 고맙다. 엄청난 반항이었다고요. 키는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있다고요? 군대라는 곳이 사실 20대 초반이 많이 일찍해 있는 곳이잖아요. 대부분. 선임이든 후임이든 저 초등학생 때 샤이니 팬이었는데 그거 했을 때 김기봉 성빈이 진짜 멋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아, 그때 진짜 팬이었는데. 근데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마인드셋을 항상 하는 상태예요. 그냥 아 그래 내가 데뷔한 지 오래됐지 하는데 또 막상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들을 거야. 네. 계속 점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 그래서 이제 아 예. 그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 저 돌아가시는 어르신. 깜짝이야. 아, 진짜야. 저희 선조께서 부르시네. 선조께서. 꼬리 드시고 불렀다. 선임들한테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받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대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면회 온 분들이 되게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와, 근데 여자 연예인도 되게 친하잖아. 네네, 제가 둘로 잘 지내니까 혜리 씨도 왔었고. 어, 혜리. 태연 씨. 태연. 보아. 아, 보아. 보아 선배도 오고, 박나래 씨. 아, 나래? 네. 데시벨이 낮아졌어요. 네. 나래도 적었어. 나래도 적었어, 여기. 나, 아, 혜리. 아, 태연. 아, 보아. 아, 나래. 죽는 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누구 오기 전에 막 누구 옵니다 이러면 좀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불러서 편하게 좀 이렇게 저랑 같이 얘기도 하고 다시 가고 나서 그 사진을 그 후에 아, 공개하는구나. SNS에 올리면 좀 반응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볼 때마다 두 눈을 의심한다고? 근데 예전에는 강점을 하나만 가지고 갔었잖아요.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고 하면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외모면 외모. 근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면서 키도 크고 연기도 잘하고 잘생긴 친구들이 아,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요즘 후배들. TV 보면서. 누구 보고 있어요? 그런 후배들. 일단은 제가 보고 진짜 놀랐던 건 다 아시겠지만 차은우 씨. 아, 차은우. 아, 아, 미스터 차. 네. 그리고. 미스터 차도 잘하고. 정린. 정린 인간 맞는 거야? 아니, 다 듣고 있는데. 변호사인 줄 알겠다. 리스트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 듣고 있잖아. 누구야? 그거 왜 받았어요? 로운 씨. 아, 로운이. 로운이. 로운 그 친구도 잘생겼지. 아, 옛날에 근데 저 민호도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아유 깜짝이야 소름 끼칠 만큼 잘생기진 않았잖아. 아, 민호도 괜찮아. 왜? 옆에 두고 봐봐요. 잘생겼나. 어, 차은우, 로운 이런 친구들. 그리고 또 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연기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요즘엔 그런 후배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 보면서 약간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나 아, 위기의식도 좀 느끼고 네, 위기의식도 좀 느끼고 그래도 키도 연기도 뭐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그러니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캐스팅이 겹치진 않을까 네 그래 그럼 나이잖아 저만 한 거 아니니? 키는 이수만 씨한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다고요? 누난놈 예뻐 할 때니까 2008년도에 쓴 거예요. 사실 이게 업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 이렇게 뭔가 실력이라던가 막 그런 걸 내세우기보다는 뭔가 마케팅적으로 이 앨범에는 이 친구가 주력을 하고. 아, 맞아. 무슨 얘기 알죠? 그냥 있잖아요. 아이돌 뭐 센터 비주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에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내가 거다. 주목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도 1년에 한두 번 이수만 선생님을 뵈니까 오늘 가면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었죠. 일렬로 쫙 서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 명씩 덕담을 이렇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어요. 혜민아 너는 춤을 이렇게 동그랗게 춰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세요. 약간 알 수 없는 그런 춤을 동그랗게. 어떤 말이야? 뭐 약간 입체적으로 춰야 되는데 그리고 민우야 너는 그 얼굴 그대로 유지해야 돼. 이게 바뀌면 안 돼. 내 차례가 왔어. 왔어. 내 차례가 왔는데 지금이야. 너는 이마가 넓으니까 성공하겠지. 아, 이건 무슨 얘기죠? 관상이네. 딱히, 이거는. 딱히 뭐 할 말 없을 때. 이거는 정말, 야, 예. 내일 수많아 좋겠다, 야. 넓은 수많아 좋겠어. 그걸 좀 이수만 우리 대주주한테 얘기한 적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아, 한 6년 뒤에 혼자 가가지고. 네. 저는 할 말을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저를 보시더니 키 왔니? 선생님 저 근데요 하자마자 너 있잖아 너 지금 진짜 잘하고 있어 나는 너가 컬러풀한 옷 입는 것도 좋고 미술적 감각 있는 것도 좋고 네 아티스틱한 금연을 나는 리스펙한다 그래가지고 할 말 그냥 다 안 하고 입을 틀어봐 그러니까 이분은 저 같은 경우가 처음이 아니겠죠. 처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쌓여왔던 게 그냥 확 풀렸죠. 아니, 다 보시는구나. 이해가 되는 게 그 키가 약간 주목이 처음에는 안 갈 수 있다가 딱 맞아요. 보니까 한 몇 년 하니까 이 친구가 이런 게 있구나. 예능하면서 키가 확 맞아.